네네. 아이고, 여기 이 친구들이 안 되네. 너무 좁다고 그러네. 아, 방이 작다고요? 좀 저기 뭐야. 네. 지금 이 옆집 정도면 괜찮겠는데. 네. 그러면 이제 방이 하나는 분리가 돼야 돼.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. 이제 평당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, 사장님. 아, 평당 10만 원. 네. 평당 10만 원. 그러니까 한 평에 10만 원씩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여기 몇 평이나 돼요? 이제 작은 거 88평은 8평. 평수만 내가 볼때 네. 한 6~7평까지 안될 텐데. 네. 여긴 이제 적이 작은 거야. 네. 지금 제가 있었던 곳은 네네. 트룸이고 작고 네. 115만 원짜리 있었어요. 엄청 커. 115요? 거기 19짜리인데. 이제 건축년도도 오래된 집은 좀 싸고 아니, 거긴 신축이에요. 거기도. 신축은 좀더 비싸고 그런 게 있어요. 거기는 아주 저기 빌라고 좋은 집인데 아주. 네. 이제 반지하는 좀 싸고 지상층은 좀더 비싸고 그런 게 차이가 또 반지가 있어요. 됐고. 네. 내일 시간 몇 시가 좋으신지 시간 제가 네. 그러면 제가 12시에 제가 집을 여러 개를 쫙 보여드릴게요, 사장님. 네. 그러면 고를 수가 있거든요. 네. 네, 제가 방좀큰 걸로 해갖고 준비해서 네, 보여드릴게요. 네. 네. 내일 제가 모시러 갈게요, 사장님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